반갑습니다. 9월 순교자 성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연중 제24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오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바울과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미사를 경축 이동하여 봉헌하고 있습니다. 9월 20일이 본 날입니다. 그러나 주일로 앞당겨서 오늘 24주일에 봉헌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핵심 문구는 바로 이것입니다.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오늘 미사 중 화답송 후렴구입니다. 시편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삶의 씨앗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안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씨 뿌리는 농부가 되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장소에 어떠한 씨앗을 뿌리고 계신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뿌리고 있는 삶의 씨앗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저의 수도 생활입니다. 수도 생활은 봉헌 생활이라고 부르지요.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잎회식 때부터 뿌려진 작은 씨앗이 하루하루 1년 1년이 지나서 서원의 열매와 종신서원의 열매를 거두었고 신학교 입학이 세월이 지나 서품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도직 활동으로서 흘린 피와 땀의 결실을 거두어드리는 것을 보면서 감사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되어 하느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 제가 수도생활하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이들과 사제로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많은 이들에 대한 관계 안에서 주고받는 기도와 격려, 위로와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사도직 안에서의 씨 뿌린 씨앗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세 번째는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행위를 통한 나의 몸부림들입니다. 매일매일 작은 사랑의 외침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하느님께 봉헌되어집니다. 후에 커다란 나무로 자라나 열매를 맺어 이상국이라는 한 인격체를 받아주시는 하느님께서 받아주실 거라는 희망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그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입니다. 오늘 봉독한 제1독서의 말씀 안에서 순교자들의 순교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은 바로 하느님의 시선입니다. 모든 부분이겠지만 이 한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혜를 크게 받을 것이다. 제2독서에서는 순교자들의 어려운 삶이 열매를 맺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복동의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씨앗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뿌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그 씨앗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떠한 걸음을 주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그 걸음을 주는 과정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혼자서 짊어지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순교자들이 매일의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고 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들의 걸음은 바로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인 사랑이 삶 안에서 밑거름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걸음이 바로 눈물로 씨뿌린 행위였지만 환호하면서 하느님의 구원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103위 순교 성인들의 호칭 기도를 매일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구를 청해 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이 세웠던 계획과 실천 상황들을 잘 행하도록 하느님께로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안에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버리면 십자가 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버리는 것이 힘들죠. 이것이 우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버리는 연습, 103위 순교 성인들에게 전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에 있는 순교 성지 순례를 해보기입니다. 성지 순례에 앞서서 순례지 성인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들의 삶, 눈물이 무엇이었고 눈물의 씨앗, 십자가가 환호가 되어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기입니다. 복경 여러분, 감사합니다.